언제나 찾아오는 두통엔 국한차. 뭐? 아, 감사드립니다. 아, 예. 많이 여자에 대해서 좀 건방져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요즘 박명수 씨를 이 저 눈독들이 하시는 주변에 이 저 여자 스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말이죠. 어 그렇다니까요. 예? 지금 그 전문직 여성들이 네. 저를 지금 호시탐탐 노려요. 아 그러니까요. 왜 단둘이 있을 때 잘해줬어요? 네? 그러면 단둘이 안 잘해준 건가? 야! 나밖에 없다면서요. 개콘이나 열심히 해 개콘이나. 개콘이나. 자 어찌됐든 저 시청자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저희들 상식들을 한번 그 재미있는 노래로 배워보는 도전 암기성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 민우 씨 그리고 안혜경 씨 김종민 씨. 김종민 씨가 이 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예, 잘 모르셨나 봐요. 김종민 씨가 사실은 조금 늦었거든요. 조금 늦었는데 네. 이 보니까 미용실 다녀오셨죠. 예. 그냥 오셨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지도 않고. 예. 아니 매니저가 지금 안혜경 씨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매니저분이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저하고 대화가 없어요. 거의. 아, 저번에 한번 들었어요. 예. 지방을 부산을 가는데 네. 네 시간 동안 예. 거의 얘기를 한두 마디 했나? 어떤 얘기를 했어요? 휴게소 됩니까요? 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화장실 좀 들리자. 어. 정말 서로 불편한 사이라. 이건 그 타이틀곡. 네. 네. 굉장히 들어보니까 이저 파워풀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이 네. 무대를 봤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뭐 예. 감옥 같은 데서 예, 예 맞아요. 어. 예. 오늘 이렇게 또 피로해서 또 여러 가지 스케줄에 또 굉장히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도전 암기송과 함께 또 사우나 잠깐 하시는 것도 요즘 좀 사우나 좀 하셨나요? 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못했다고 이제 못했죠. 못했어요. 못했을 거예요. 네,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땀도 좀 쭉 빼시고 그렇죠. 오랜만에 좀 피로도 풀고 네. 예 예. 박준규 씨도 근데 요즘 그 저희와 함께 암기송 사우나에서 하시면서 예. 점점 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요즘 좀 완전 세월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 진짜 많이 그래? 예. 그래? 네. 또 안혜경 씨. 안혜경 씨도 요즘 또 굉장히 바쁘시죠? 뭐 드라마 촬영하시라, 뭐 여러 가지 또 쇼 프로그램 나가시랴, 뭐 정말. 이것저것 네, 닥치는 대로 일단 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암기송 가사일지 가사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암기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 어머나, 어머나! 완전 노래 좋네요, 오늘도. 신나는 노래.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1살 지나서 가시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8돼야 갈 수 있어요.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19이에요. 신용카드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예. 보통은 여자가 16세고 남자가 18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결혼할 나이가? 네. 예. 근데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나이가 만으로 2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으로 노래 가사 암기송에 보면은 그냥 나이만 나와 있지만 이것은 다 만 나이라는 것을 아,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동의 있고 20년 지났는데 왜 이러고 있죠? 예. 부모님 너무 동의하는데 지금. 그죠?
반대쪽 신부님 쪽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박명수 씨 쪽은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신부님 쪽에서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아, 예. 아까 민우 씨는 뭐 본인이 알고 있던 거 나이 제한 뭐 좀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저는요 연어가 그 대학교 들어가야지만 면허 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저도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말이죠. 네. 주식 투자하고 이것은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없다네요. 아, 그게 참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신문에 그런 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애들한테 막 그렇죠.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걸 샀겠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게 참 문제가 되는 법이군요. 그래요. 참. 이제 본격적인 암기 시간.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하나, 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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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마지막까지 사우나에 남을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기분 좋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이만큼이 정말 떨어뜨리신 분 오랜만이에요. 한 번에 나 복수명 있었어요. 보세요. 얼굴 투구 쓴 것 같잖아요. 자 오늘 바로 드디어 새롭게 선보이는 찬스입니다. 개인기 퇴출! 저희가 그 지난주죠? 여러분 지난 좀 남인석 씨 아직도 뇌리어 잊혀지지 않는 송대관 씨 언제나 사랑을 이번에부터 처음 누구의 생각 다시는 이생주 이거 딴 얘기로 헤어지나 아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개인기를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이 좋다, 똑같다, 재밌다 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바로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맞춰가지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이요? 그게 형식적으로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일정이야. 넘어가봐라. 박명수 씨, 먼저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도전! 네. 앉아서 하세요. 아 이것도 인사. 예, 인사. 예, 인사예요 인사. 민우 씨 요거 인사예요. 예. 인사. 예. 민우 씨 자신 있어 하시는데요. 네. 심하게 안나 이거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연락도 지나서 안 되랍니다. 마시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이래요? 안 돼요. 면 왜 이래요? 이러셔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예, 계속 그렇게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민우 씨, 박명수 씨 도전하셔야죠. 저 안 돼, 이거 가입.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도전하세요. 아, 생각 안 나요 지금. 아, 예, 인사입니다. 인사해요. 예, 이제 아, 내가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자, 자. 신고식이에요. 이거는 안 하면 섭섭해요. 오해하지 마. 이거 안 하면 섭섭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도전! 신나게. 어머나, 어머나. 아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가사를 코 골지 마세요. 도전! 귀엽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엽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떡하세요? 어머니 바뀌시면 밥을 굶어요. 매달, 감지가. 에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요. 재석이 형,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팩해도 돼요? 아니, 근데 팩하니까 진짜 잘생겼네요. 네. 똑같이 생겼어. 똑같아. 진짜 똑같네요. 자, 도전! 1분만 남겨주세요. 음식 남기면 안 돼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진짜 웃기다. 바로 도전. 바로 도전. 도전. 바로 도전. 도전. 마늘. 도전. 마늘 깨물 어쩔 거야. 도전. 도전. 1년 만에 두 살. 아유, 나 진짜.
도전.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시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 돼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아 진짜요. 도전.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시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8대야 여자 될 수 있어요. 아야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20살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칸트뿐이야. 그런 얘기를 했죠. 칸트 씨는 도전. 자, 갑니다. 잠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강호 씨.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왜요, 왜요? 여름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돼요, 왜래요? 운전 못해요. 왜요, 왜요? 열여덟 돼야 왜요? 운전할 수. 열여덟 돼야. 열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안혜경 씨나 이렇게 좀 여자분들은 예. 우리가 좀 보호를 해드려요. 안혜경 씨 특히 더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제수 씨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만일의 제수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두는? 예? 저는요? 너는 그냥 여자야. 그냥 여자! 너만 여자! 너만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저는요? 너는 그냥 여자야. 그냥 여자! 나가세요! 도전! 검은 여자! 하! 어머나! 왜요? 어머나! 왜요? 술 먹지 마세요! 왜요? 왜요? 19시 지나서 네! 마시랍니다! 많이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왜요? 운전 못해요! 왜요? 왜요? 18대야 면허 딸 수 있어요! 야 이제 박주규 씨, 박주규 씨 이제 별걸 다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저 이덕화 선배님 만나셨다면서요. 이덕화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고객님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격려해 주셨나요? 너가 참 이 안에서 버틸 줄 몰랐다. 좋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아 예, 네. 괜찮군요. 네네. 혹시 어떤 분으로? 김동환 씨? 네, 동환이 목소리로.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김동환 씨. 안녕하세요. 수상입니다. 사랑해요.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지났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전 못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부동산 거래 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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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인데. 야! 야! 왜? 나도 그냥 평범한 여자라며. 한 남자를 만족 못해? 오빠 먼저 나 등하시했잖아. 등한 씨? 이것들이 아주 건방지게. 아 신 빠져. 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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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워. 신부. 연예 인사에서 말이야. 저 신부. 오빠가 나 여자를 안 맞으잖아. 신영수 씨. 내 위치도 내가 해낼 거 아니야. 죄송한데 오빠가 등한 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등한 씨. 등한 씨. 등한 씨. 놀라시잖아요. 불닭 불닭 오! 오! 오야! 이거 뭐예요? 금어! 아니야 금어! 금이에요 금이에요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해야 돼요 이건 애매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아니 다시 한번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 왜 이러세요 자 하겠습니다 오야! 금어! 오!
10초는 놔줘요! 상황을 좀 일기예보로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기예보로 표현하되 네. 강원도 사투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안혜경 씨가 이제 강원도 예. 고향이시군요. 고향이. 바깥은요 막 찬바람이 싱싱 불면서 막 시원한데요 안에는요 막 퍽퍽 쪄요. 낮잠을 봐요 이름도 없잖아요. 이 날씨가 더웠고요 사람들이 다 시딱 갔다니까요 정신이 시딱 갔어요. 다 가고요 이 안에요 신봉선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이름도 없어요. 뭐임 그러나 애미 왔다고 바짝 들이대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시딱 갔다니까요.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19기 이곳을 그렇게 쉽게 나가실 순 없어요, 안혜경 씨. 이렇게 호락하락한 곳이 아닙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가을이 옵니다. 키르키게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르키밖에 못해? 기르키고를 얘기했죠? 기르키밖에 못해? 아, 네.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칸트뿐이야. 자, 그러면 센스 한번 가죠.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마시랍니다 마시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9살 지나서 19살. 아 정말 너무 친구는 이 친구는 좋아해요. 네, 섹시하셨네요. 심심하신데 김혜림 씨 버전으로 야 김혜림 씨 한번 가나요? 네. 일단 못 푸는 김에 한번 저 김혜림 씨 노래 한번 가야죠. 그대와나 이렇게 멀리 떠나가요 애끼야. 그대와나 이렇게 멀리 떠나가요 애끼야. 전화 다이어리 맞춰. 아 근데 약간은 좀 너무 그 숨쉬세요 이게. 어 제가 예전에 그 저 피서지에서 만났던 무서운 누나들 목소리예요. 야 일로와봐. 보자 보자. 김혜린 씨 버전이에요. 19살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 돼요 왜래요 다 운전 못해요. 18 돼야 나달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못 받아요 불닭이 찬데. 불닭이 찬데. 아보 소름끼친다. 와! 방한 세트. 오, 와. 아니 이게 방한 이게 아, 누가 이런 걸로 방한을 합니까? 아, 진짜 너무 하신다 이. 아, 누가 이런 걸로 방한을 해요 요즘? 몸장인데요 그래도 뭐. 잘 어울리신다. 와. 배용준 목도리다. 맞아, 배용준 네. 목도리. 따라라란. 식당님. 식당님. 나보.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아니면 안 먹습니다.
어머 어머. 같이 먹어. 내가 믿음 있게 해줘. 머리가 다들 안. 나 이제 가야겠다. 여러분, 미국은 5대양 6대주예요. 얘 진짜 웬만하면 뭐라고 드리겠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열아홉 지나서 마시랍니다. 좋아해요 사랑해요 결혼하려면 20살 기다려요.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부모님 두 분 다 허락하면 괜찮아요. 잘해봐요. 나 이제는 없으니 걱정 마요. 진짜 그래도요? 명수야 너 진짜 못생겼어. 진짜 막히고 있어. 도전!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가 술을 자서 마시시다. 뭐야 나 금방 말려. 자서 마십시다.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열아홉시 지나면 너무 쉽게 말해. 씨는 모든 동자 뭐 말투 그냥 예 하하 씨하고 똑같습니다. 옥수수 자리 갔어요? 6소제 성공하면 어떤 맛인가요? 꿀 맛이에요. 예쁘고 여러분 있고, 저희 우리 김동완 신혜성 M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게요.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열아홉 살 지나서 마세랍니다. 주식 투자 도전!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1살 지나서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1살 지나서 아 마시랍니다. 야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8살 돼야지만 탈수. 야 어 근데 지금 최고 기록이에요. 기록이야. 기록. 자 나은정 형님 저희 암기 속 아 몰라. 아. 저의 큐티함을 마음껏 발산하겠습니다. 도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야, 하늘에서도 너무 지나치다 싶으셔서 예 뭔가를 지금 하늘도 너무 지나치다. 자, 어차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기라는 그런 옛 명언이 있죠. 아, 저희도 정말 즐기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도전!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났어 내 맛이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8 돼야 열어달 수 있어요. 난생 처음 아는 대통령 선거 19이에요 신용카드 다음 스테이지 나규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나규씨는 동남아 순회 공연을 이제 막 떠날 예정으로요. 네. 마지막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규씨 나오세요. 나규씨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마시랍니다. 신용카드 만들려면 진짜 자 그냥 동남아로 떠나셔야겠네요. 도전 성공 못하고 마지막 무대에서 아쉽게 그냥 사사사 하시다가 그냥 동남아로 바로 출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잘했어요. 정말 간절해 보여. 어머나 아, 이러지 말지. 와 너무한다. 나 너무한다 나 진짜. 내가 너무해요 진짜. 아 본인한테 본인이 화를 내시니까 저 이렇게 버질 수가 없어. 야 진짜 나 잘한다. 아 도전. 난생 처음 아는 대통령 선거 19이에요 신용카드 만들려면 20살 넘어야죠. 좋아해요 사랑해요 결혼하려면 20살 넘어야죠. 박명수 씨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은. 아우! 정말 리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땀 한 바가지 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요? 큐! 출발. 나오시네 열차.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아유 뭐야 머리카락. 열한 살지 마세요. 마시랍니다. 에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왜 그래? 너 이렇게 힘들어?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매력적이니까. 하찮은 년이. 아, 나 그거 리얼하잖아. 리얼하긴 그냥 짠 거 같은데. 시켰어요. 형, 나 짠 거 같은데. 신봉선 씨한테 또 시켰죠? 후배한테. 네. 그죠? 어쩔 수 없이 해라고 해서 샀는데 나한테 화내. 그럼 누나요, 이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 박명수한테 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짠 걸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누워있어요 여기 이 안에서 누워있어요? 예? 뭐라도 하려는 의지를 또 콧물 흘리잖아요. 그런 게 리얼해요. 잠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몸 고치고 나올게요. 다시 먹어야지. 음악 뒤에 있어. 재수가 엄마 여기 있다. 엄마나 엄마나 술 먹지 마세요.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부모님 두 분 다 허락하면 괜찮아요. 아야!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호랭이를 남깁니다. 도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여름 지나서 퍼먹으세요. 도전 암기송 오늘도 저희가 이 나이 제한 여러 가지를 암기송으로 재미있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정말 그 우리 민우 씨 그리고 우리 그 안혜경 씨 오늘 김종민 씨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전 암기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두통엔 두카차. 어? 어? 아, 인사드립니다. 아, 예, 방명수가 많이 여자에 대해서 좀 건방져졌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박명수 씨를 이 저 눈독들이하시는 주변에 이 저 여자 스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많으죠. 어, 그렇다니까요. 예? 지금 그 전문직 여성들이 네. 저를 지금 호시탐탐 노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단지 안 잘해준 걸까? 저밖에 없다면서요? 개콘이나 열심히 해, 개콘이나! 자, 어찌됐든 저 시청자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어제들 상식들을 한번 그 재미있는 노래로 배워보는 도전 암기성.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엠민우 씨, 그리고 안혜경 씨, 김종민 씨! 김종민 씨가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예, 잘 모르셨나봐요. 김종민 씨가 사실은 조금 늦었거든요, 조금. 늦었는데 이보니까 미용실 다녀오셨죠? 예. 그냥 오셨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지도 않고. 예. 아니, 매니저가 지금 안혜경 씨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매니저분이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저하고 대화가 없어요, 거의. 아, 네, 저번에 한번 들었어요. 예. 지방을 부산을 가는데, 네. 4시간 동안. 예. 거의 얘기를 한두 마디 했나? 어떤 얘기를 했어요? 휴게소 드릴까요? 아,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화장실 좀 들리자. 어. 정말 서로 불편한 사이라. 이건 그 타이틀곡. 네. 네. 굉장히 들어보니까 이 저 파워풀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 네. 이 무대를 봤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뭐 예. 어떤 감옥 같은 데서 예, 예 맞아요. 예. 그리고... Next step in my show. The cut, your belly. 오늘 이렇게 또 피로해서 또 여러 가지 스케줄에 또 굉장히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도전 암기송과 함께 또 사우나 잠깐 하시는 것도 요즘 좀 사우나 좀 하셨나요? 못했다고 하셔야 돼요. 못했다고 이제 못했죠. 못했어요. 못했을 거예요. 네,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땀도 좀 쭉 빼시고 그렇죠. 오랜만에 좀 피로도 풀고 예예. 네. 예. 박준규 씨도 근데 요즘 그 저희와 함께 암기송 사우나에서 하시면서 예. 어쩜 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요즘 완전 세월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 진짜 맞았어요. 그래? 그리고 또 안혜경 씨. 안혜경 씨도 요즘 그것도 굉장히 바쁘시죠. 뭐 드라마 촬영하시라 뭐 여러 가지 또 쇼 프로그램 나가시랴 뭐 정말 이것저것 네, 닥치는 대로 일단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암기송 가사일지 가사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암기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아, 어머나 어머나. 오늘은 노래 좋네요. 오늘도 신나는 노래.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나서 가시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열려돌려야 갈 수 있어요.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19이에요. 신용카드 좋아해요, 사랑해요.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예. 보통은 여자가 16세고 남자가 18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결혼할 나이가? 네. 예. 근데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나이가 만으로 2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으로 노래 가사 암기송에 보면은 그냥 나이만 나와 있지만 이것은 다 만 나이라는 것을 아,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동의 있고 20년 지났는데 왜 이러고 있죠? 예. 부모님 너무 동의하는데 지금 그죠? 반대쪽 신부님 쪽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하셨죠? 아, 알겠습니다. 박명수 씨 쪽은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신부님 쪽에서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아, 예. 아까 민우 씨는 뭐 본인이 알고 있던 거 나이 제한 뭐 좀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저는요 연어가 그 대학교 들어가야지만 면허 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그러네요. 네. 저도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말이죠 주식 투자하고 이것은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없다네요. 아, 그게 참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신문에 그런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애들한테 막 그렇죠.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걸 샀겠어. 자기 돈도 아닌데 그게 참 문제가 되는 법이군요. 그래요. 참. 이제 본격적인 암기 시간.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나오라 탈출하는 건 팩팩한 황크랑 암기 하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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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마지막까지 사우나에 남을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기분 좋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이만큼이 정말 떨어뜨리신 분 오랜만에 한 번에 다 복수명 있었어요? 보세요. 얼굴 투구 쓴 것 같잖아요. 자 오늘 바로 드디어 새롭게 선보이는 찬스입니다. 개인기 퇴출! 저희가 그 지난주죠? 여러 가지로 좀 남희석씨 아직도 뇌리어 잊혀지지 않는 송대관씨 언제나 사랑을 너의 불가처럼 그토의 생각 지금 이 생주 이거 딴 얘기로 헤어지나 똑같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개인기를 여기 계신 나머지 분들이 좋다, 똑같다, 재밌다 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바로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맞춰가지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이요? 그게 상식적으로 될 것 같아? 그럼 주말 일정이라 넘어가봐라. 박명수 씨, 먼저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도전! 네. 앉아서 하셨는데. 아, 이것도 인사. 인사. 네, 인사예요, 인사. 민호 씨, 요거 인사예요. 네. 네. 윤씨 자신 있어 하시는데요. 제가 심하게 안 죽여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연락도 지나서 안 되랍니다. 마시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이래요?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셔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예, 계속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윤씨 박명수 씨 도전하셔야죠. 안 되게 되고 가입.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도전하세요. 생각 안 나요 지금. 네, 인사입니다. 인사해요. 네, 네. 아 내가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자. 자. 신고식이에요. 이거는 안 하면은 섭섭해요. 오해하지 마. 이거 안 하면 섭섭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도전. 어머나 어머나 아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가사를 코 걸지 마세요. 도전 귀엽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귀엽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 반기시면 밥을 굶어요. 네, 잠시만. 에이. 다시 나와. 재석이 형,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팩해도 돼요? 아니 근데 팩하니까 진짜 잘생겼네요. 네. 똑같이 생겼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진짜 똑같네요. 자, 도전! 갑니다. 1분만 남았습니다. 불발! 불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맛있나요? 맛있어요. 진짜 웃긴다. 바로 도전. 바로 도전. 도전. 바로 도전. 마늘. 도전. 마늘 깨물 어떡해. 아, 도전. 도전. 1년 만에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시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 돼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아 진짜요. 도전. 술 먹지 마세요. 열없어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열여덟 대야 여덟 날 수 있어요. 아야.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스무 살이에요. 잘해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칸트뿐이야. 응. 그런 얘기를 했죠. 칸트 씨는. 도전. 갑니다. 잠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강호 씨.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왜요 왜요. 여름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돼요. 왜래요. 운전 못해요. 왜요 왜요. 열여덟 돼야 왜요? 운전할 수 열여덟 돼야 열어딸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안혜경 씨나 이렇게 좀 여자분들은 예. 우리가 좀 보호를 해드려요. 안혜경 씨 특히 더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제수 씨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만일의 제수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두는? 예? 저는요? 너는 그냥 여자야. 그냥 여자! 너만 여자! 너만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저는요? 너는 그냥 여자야. 그냥 여자! 끝났어요. 도전! 검은 여자! 하! 어머나! 왜요? 어머나! 왜요? 술 먹지 마세요! 왜요? 왜요? 19세 지나서 네! 마시랍니다! 많이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왜요? 운전 못해요! 왜요? 왜요? 18대야 면허 딸 수 있어요! 야 이제 박주규 씨, 박주규 씨 이제 별걸 다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저 이덕화 선배님이 만드셨다면서요. 네. 이덕화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고객님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격려해 주셨나요? 너가 참 이 안에서 버틸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아 예, 네. 괜찮군요. 네네. 네. 혹시 어떤 분으로? 김동환 씨? 네, 동환이 목소리로.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사랑해요.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지났어. 마시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전 못해요. 좋아해요. 잘하시네요. 사랑해요. 부동산 거래 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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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살긴데. 야! 야! 왜?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라며. 한 남자를 반영 못해? 오빠 먼저 나 등하시했잖아. 등한씨? 이것들이 아주 건방지게. 아, 신 빠져. 네. 신부! 신부! 바람 피워! 신부! 연예인 사회생활이야! 저 신부! 오빠가 나 여자라
내 위치! 내 위치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한데 오빠가 준환 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준환 씨가 말하고 준환 씨가 놀라시잖아요. 투자! 불닭! 불닭! 오! 오! 오야! 이거 뭐예요? 금방! 아니야, 금방! 금이에요. 다시 한번 하세요. 이건 애매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아니, 다시 한번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러세요? 자, 오예! 금방! 오빠 30초는 놔줘요! 좀 일기예보로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기예보로 표현하되 네. 강원도 사투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안혜경 씨가 이제 강원도 예. 고향이시군요. 고향이. 바깥은요 막 찬바람이 싱싱 불면서 막 시원한데요 안에는요 막 퍽퍽 쪄요. 낮잠을 봐요 이게 이름 높잖아요. 이 날씨가 더웠고요 사람들이 다 시작 갔다니까요 정신이 시작 갔어요. 다 가고요 이 안에요 신봉선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이름 높세요. 뭔 그러나 애미왔다고 바짝 들이댔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시작 갔다니까요.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19기 이곳을 그렇게 쉽게 나가실 순 없어요, 안혜경 씨. 여기는 이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가을이 옵니다. 키르크게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르키밖에 못해? 기르키고는 얘기했죠? 기르키밖에 못해? 아, 네.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칸트뿐이야. 아, 그럼 이거 좋네.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됐지나서 마시랍니다 마시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9살 지나서 19살. 아 정말 너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네, 좋아해요. 네, 섹시하잖아요. 시심하시는데 김혜림 씨 버전으로. 야 김혜림 씨 한번 가나요? 네. 일단 목 푸는 김에 한번 저 김혜림 씨 노래 한번 가야죠. 그대 하나 이렇게 멀리 떠나요 있기에 그대와 나 이렇게 멀리 떠나요 있기에 전화 다이어리 맞춰. 아 근데 약간은 좀 너무 그 숨쉬세요 이게. 어 제가 예전에 그 저 피서지에서 만났던 무서운 누나들 목소리예요. 야 일로 와봐. 보자 보자. 김혜린 씨 버전이에요. 지나서 마시랍니다. 안 돼요 왜래요 다 운전 못해요. 18 돼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못 받아요 도전. 불닭이 찬스. 네. 불닭이 찬스입니다. 아보 소름 끼친다. 와! 방한산한 반죽 세트. 오, 와. 아니 이게 방한 이게 아, 누가 이런 걸로 방한을 합니까? 아, 진짜 너무 하신다 이.
아, 누가 이런 걸로 방안을 해요 요즘. 몸장인데요 그래도 뭐. 그래야죠. 잘 어울리신다. 와. 배용준 목도리 같아. 배용준 목도리. 따라라란. 식당님.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아니면 안 먹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같이 머리가 다들 안 돼. 나 이제 가야겠다. 여러분 미국은 5대양 6대주예요. 예 진짜 웬만하면 뭐라고 드리겠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열아홉 지나서 마시랍니다. 좋아해요 사랑해요. 결혼하려면 20살 기다려요.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부모님 두 분 다 허락하면 괜찮아요. 안 잘해봐요 나 이제 반말하는데 기분 안 나빠? 그래 그래. 그래 너무 좋아. 진짜 그래도 돼요? 명수야 너 진짜 못생겼어. 진짜 막 죽겠어. 도전!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뭐야 나 금방 말려. 가서 마십시다. 와, 지금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시 지나면 와, 너무 쉽게 말이야. 너무 쉽게 말이야. 이거 넘어올까? 19시 나 진짜 말리지 마. 나가요 정말. 도전. 아유, 높은 걸 좀 같이 해주세요.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마시랍니다. 결혼하려면 20살 기다려요.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참 잘하시네요. 부모님 두 분 다 허락하면 괜찮아. 안혜경 씨는 모든 동자 뭐 말투 그냥 예 하하 씨하고 똑같습니다. 옥수수 잘 익었어요? 네. 여섯 소재 성공하면 어떤 맛인가요? 꿀 맛이에요? 예쁘고 여러분 있고, 저희 우리 김동완 신혜성 M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게요.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마세랍니다. 주식 투자
나 내 생각이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 아야야. 그게 뺏겨서 준비돼 있어요. 도전.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아 마시랍니다. 야 안 돼요.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18살 돼야지만 할 수 있다. 어 근데 지금 최고 기록이에요. 기록이야. 기록. 자 나이죠 지금 저희 암기 속 아. 몰라. 아. 저의 큐티함을 마음껏 발산하겠습니다. 도전.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안 눌러. 안 눌러. 야, 하늘에서도 너무 지나치다 싶으셔서 예 뭔가를 지금 하늘도 너무 지나치다. 어차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기라는 그런 옛 명언이 있죠. 아 저희도 정말 즐기는 모습 시청자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도전!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났어 내 맛이랍니다. 안 돼요 왜요 운전 못해요. 18 돼야 19살 수 있어요. 난생 처음 아는 대통령 석급 19이에요 신용카드 자 다음 스테이지 나규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나규씨는 동남아 순회 공연을 이제 막 떠날 예정으로요. 예, 마지막 저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규씨 나와주세요. 나규씨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19살 지나서 마시랍니다. 신용카드 만들려면 진짜 자 그냥 동남아로 떠나셔야겠네요. 또 성공 못하고 마지막 무대에서 아쉽게 그냥 사사사 하시다가 그냥 동남아로 바로 출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잘했어요. 정말 간절해 보이세요. 어머나 어머나 아, 이러지 말지. 와 너무한다. 나 너무한다 나 진짜. 내가 너무해요 진짜. 아 본인한테 본인이 화를 내시니까 좀 이게 좋아지겠지. 야 됐어. 진짜 나 잘한다. 아 더 잘. 난생 처음 하는 대통령 선거 19이에요 신용카드 만들려면 20살 넘어야죠. 좋아해요
사랑해요. 결혼하려면 20살 넘어야죠. 박명수 씨 들어가요. 우후. 안 들어가면은 아우. 마시란 아 안돼요 왜해요 운전 못해요 18 돼야 몇 달째 있어요 아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부모님 그분 다 얼어버리면 괜찮아 저리 봐요 달리지 않았으니 걱정 마요 정말 리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땀 한 바가지 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요? 큐! 도전! 나오시네 열차!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아유 뭐야 머리가 열한 살지 마세요. 마시랍니다. 에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야, 왜 그래? 너 이렇게 힘들어?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매력적이니까. 하찮네, 형님. 아, 나 그거 리얼하잖아. 리얼하긴 좀 짠 거 같은데. 시켰어요. 형, 나 짠 거 같은데. 신봉선 씨한테 또 시켰죠? 후배한테. 네. 그죠? 어쩔 수 없이 해라고 해서 샀는데 나한테 화내. 그럼 누나요, 이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 박명수한테 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짠 걸 좋아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누워있어요 여기 이 안에서 누워있어요? 예? 뭐라도 하려는 의지를 또 콧물 흘리잖아요. 그런 게 리얼해요. 박명수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몸 고쳐 나올게요. 다시 멈춰지네. 음악 뒤에 있어. 재수가 엄마 여기 있다. 엄마나 엄마나 술 먹지 마세요. 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제한 없으니 걱정 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호랑이를 남깁니다. 도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술 먹지 마세요. 여름 지나서 퍼먹으세요. 도전 암기성. 오늘도 저희가 이 나이 제한 여러 가지를 암기성으로 재미있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정말 그 우리 민우 씨, 네. 그리고 우리 그 안혜경 씨, 네. 오늘 김종규 씨, 예.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도전 암기성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